이곳은 노량진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해물보차 골통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장님께서 회를 5점, 6점 정도 쓸어서 접시에 올려놓는데, 자, 이 접시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대략 저 접시 사이즈에 올라가는 회는 50개에서 60피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는 회 종류는 5, 6종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연어죠. 지금 써는 거는 자세히 몰라도 숭어 같아요. 저것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처음에 테이블에 앉으면 저렇게 미역국을 주는데요. 대하구이 시키면은 나오는 목장갑하고 비닐장갑. 저희가 대하구이를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수저나 필요한 그릇, 컵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셀프로 챙기셔야 돼요. 미역국, 아주 진하게 끓인 미역국이 보이죠. 요즘 경제난 때문에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오면 지금 이거 알밥, 저분은 가슴이 찢어지죠. 이 알밥은 4,000원짜리. 아, 이 알밥을 시킨 이유는 이 알과 단무지와 김이 그래요? 있는데 저거를 잘 섞어서, 저 아까 전에 그 사장님 써신 회 있잖아요. 그 회를 감싸가지고 저 밥에다가 흘리지 말고 먹으면 깎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은 그 형 쪽으로 몰지 말고 이렇게 나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섞어. 단무지가 몸에 좋은 거야. 단무지 먹어. 아니, 난 알도 먹고 싶어. 알이 몸에 더 좋죠. 오. 아, 드디어 회가 나왔는가 했는데, 아, 잠시만요 하고 저희 테이블 게 아니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다 흘리고. 참, 이거 사장님이 너무 못마로. 요리법에 종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분은 사람 무시하는 게 취미라 대답을 잘 안 해요. 대답 좀 해봐. 자, 아무튼 잘 비벼서, 아, 윤기가 자르르. 4,000원 치고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어, 알도 많이 주시고. 근데 저게 별미예요, 진짜. 회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저걸 주먹밥식으로 만들어서 회를 위에다 올려서 초장이든 간장이든 찍어서 먹으면, 와, 원래 그 회 알에 들어간 그 회초밥보다도 한 10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그렇게 쭉쭉 감싸세요. 감싼 다음에,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게 25,000원짜리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락교도 있고, 와사비 같은 경우에도 생와사비야. 그 알에 그거 허연색 그 실처럼 되어 있는 거는 무채 썬 거고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때? 어때요? 25,000원. 너무 좋지. 역시 또 대답을 안 하죠. 지금 이게 25,000원이야. 그러니까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줄. 각 다섯 개에서 여섯 개씩. 아홉 줄이니까 5, 9, 45. 여섯 개면은 6, 9, 54. 대략 50피스 정도. 그렇죠. 한 피스에 200원인 거야. 50피스 정도란 얘기는 그 아까 그 최고죠, 여기. 그 밥하고 해가지고 초밥을 50개씩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와사비 깔고 올리고, 간장 찍고 그다음에 올려서 회를 올리고, 꽉 쪄서 입에다 넣으면 되는 거. 세상. 간장은 왜 안 쳐? 간장 찍었어요. 어때? 맛있지? 그치? 초밥보다 알밥이 훨씬 맛있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와, 와, 지금 이게 대하가 12마리인데 이게 12,000원이야. 야, 진짜 믿을 수 없어. 여기는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 와. 대하를 시키면은 저런 식으로 딱 예쁘게 해가지고 다 요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먹기가 되게 편하죠. 새우 사이즈도 되게 괜찮아요. 뜨거워서 제가 손가락으로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이즈 크죠. 저게 대하인지 흰다리 새우인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크면 맛있는 거잖아요. 자, 먹을 줄 아시는 분은 대가리 쪽에 쪽쪽 한번 빨아드시고, 껍질을 까야 되겠죠. 근데 이 껍질 까는 게 또 되게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이소에 가면은 새우 까는 그 기계 있어요. 1,000원이거든요. 빨간색으로 생겨서 그거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럼 세상 편해. 그럼 소 등에 있는 똥까지 다 긁어내요. 오사카 사는 사람들 알아? 부장님처럼 한번 말해. 아, 뭐 뻔한 대답 나오겠죠. 먹고 대박. 이거 아니면, 야, 죽인다. 아니면, 인상 쓰고, 고마! 요거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어떠세요? 고마워.
뭔 돈이오 말? 대답을 시키면요 마지 못해. 새우 사이즈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서 이게 초점이 안 맞는데 아무튼 제가 좀 뚱뚱하거든요. 그럼 엄지손가락 뚱뚱하겠죠? 그거보다 더 뚱뚱해 새우가. 아, 투실투실하니 정말 맛있더라고. 저게 12마리에 12,000원이면은 한 마리에 1,000원 꼴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게 베트남에서 먹는 새우보다 비싸요. 여기 요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다 먹고 저렇게 초토화 됐습니다. 행운차 꼴통. 저는 여기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